중앙부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셀수 없이 많은 스트라토캐스터 형태의 기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직 오리지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에서만 가능한 사운드는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정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네. 이미 정상의 자리에 있는 팬더는 처음 스트라토캐스터를 출시한 이후 단 한 번도 사운드와 연주 편의성에 대한 연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최상의 정밀함,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안목을 갖춘 연주자들을 위해 팬더는 고전적인 팬더의 사운드와 현대적인 편의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팬더 사운드를 대표하는 두 가지 시리즈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와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USA와 멕시코를 저희가 자주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이거를 그냥 험싱싱이라서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이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와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운드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가격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타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팁도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기타라서 재밌는 주제겠다 싶어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되게 닮은 점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차이점도 되게 많은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께서 오늘 투데이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썸네일 보면은 국내에는 사실은 아직 그런 유튜브는 유튜버 그 영상 콘텐츠는 많이 못 본 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해외 그 유명 뭐 개인 기타 리뷰어든 뭐 아니면 샵이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아마추어 연주자든 프로 연주자든 간에 한 번씩 그런 썸네일이 있습니다. 그 $1,000 vs $10,000. 그러니까 이제 많죠 그런 것들. 예, 뭐 100만 그러니까 뭐 환율로 따지면 더 나가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 기타와 1,000만 원짜리 기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500만 원짜리 기타와 5,000만 원짜리 기타 정말 사운드 차이가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거는 숫자가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100만 원과 1,000만 원은 갭이 너무 그쵸? 큽니다. 뭐 지금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짜리 기타는 생각할 수 있지만 5,000만 원짜리 가면은 그렇죠. BMW가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벤츠가 보이고 차를 하나 구매 그 굉장히 좋은 독일 3, 4차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잖아요. 뭐 물론 요즘은 뭐 국산차도 비싸서 뭐 제네시스는 5,000만 원으로도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여튼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거는 딱 거의 한 두 배 정도 그쵸? 차이가 나는 가격의 갭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그 기어 타임즈에도 이제 곧 방영이 뭐 모르겠어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존 메이어 시그네처 실버 스카이가 SE 버전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게 또 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또 이제 많이 버서스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정말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가? 정말 이 SE 모델은 그러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기타인가? 아니면은 그냥 껍데기만 그런 기타인가?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기타의 퀄리티는 거의 진짜 상향 평준화가 계속 돼가고 있고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이제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귀가 고급져졌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예를 들면은 뭐 제 상황을 이야기드리면 뭐 너무 아재스러운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가 로그막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로그막을 처음 들었다는 말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앨범을 제가 소유하지 않는다면 음악을 들어볼 기회는 TV밖에 없습니다. TV에서 뭐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풀어뜨거나 이제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MTV라고 뭐 KMTV 뭐 없어졌죠 그것도 뭐 거기서 이제 해외 그 당시 때 최신 유행하는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데 그러면 록밴드만 나오는 아니죠. 보통 이제 80% 이상이 팝싱어들이 그쵸. 나오다가 어쩌다 한번 그때 록밴드가 한번 뭐 차트 진입을 했거나 신보를 냈을 때 이제 껴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돌 음악 그 뭐 그 시대 때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서태지 듣고 뭐 이랬지만 그때는 뭐 기타 사운드가 기타 사운드인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가사나 노래가 더 위주로 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비디오로 퍼포먼스가 들리기 때문에 그게 기타 소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일본의 X재팬 그러니까 X재팬이라고 불리죠 지금은. 근데 저는 제가 알았을 때는 X였거든요. X였죠. 그 1집을 들었을 때 그냥 온 귀에 오로지 악기 사운드가 주인공이 돼서 들리는 음악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게 락이라는 장르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락의 꽃은 뭐다? 기타죠. 막 중간에 기타 솔로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기타 소리조차도 뭔지도 모르는 베이스가 징징거리는 기타인지 우리가 지금 지금 계속 리뷰하고 있는 일렉트릭 전자 기타가 전기 기타가 이건지 알 수가 없었던 저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유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기타만 쳐도 뭐 그냥 일렉트릭 기타만 쳐도 뭐 유튜브에 수없이 쏟아지고 아 기타는 저런 소리구나 뭐 기타리스트 검색하면 다 나오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타를 잘 치든 못 치든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면 이미 사운드에 대해서는 뭐가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다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다. 물론 그게 손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현악기는 원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어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150만 원어치의 차이가 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그 미묘한 차이. 그렇죠.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어치, 160만 원어치.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두 배 차이인데 정말 두 배만큼 좋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자신 있게 두 배만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팬더도 워낙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 귀가 더 트이시고 좀 더 프로 연주자처럼 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 연주자들은 어떠한 디테일 때문에 맞습니다. 상위 이제 등급으로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쓰임새에 따라서 난 저기까지 필요 없어 난 딱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라고 하는 프로 연주자들은 또 비록 가격이 싸지만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 악기가 그렇게 써서 뭐 안 좋은 소리가 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현PD님한테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아니면 혹은 뭐 개인적으로든 뭐 이제 SNS를 통해서든 과연 멕시코 팬더가 정말 좋아졌냐라는 거는 그건 팩트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질 거고 이게 근간 10년의 이 기타 시장으로 봤을 때도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면 안 팔려요. 요즘 이펙터가 스위스팟이 한두 개밖에 없으면은 그 이펙터 회사가 망하는 그쵸. 것처럼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리뷰들 다 좋다고. 맞아요. 다 좋아서 다 좋다고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오늘 기타도 그런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재밌는 컨텐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 두 대를 비교한 이유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고 비교를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금은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렇죠. 생각에 그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렴한 거를 사는 것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저렴한 거를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네. 자신에 맞는 기타를 찾는 것이 현명한 소비죠. 현명한 소비죠. 그 상황에서 오프라인에 오셔서 1대1로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두 대를 붙여서 사운드를 연속해서 들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는 어떤 것인가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네.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강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